오늘은 꽈리고추랑 북어채를 이용해가지고 북어채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북어를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좀 잘라줄게요. 자, 이렇게 다 손질이 됐으면 이 북어는 치우고 꽈리고추, 꽈리고추도 한입 크기로 잘라줄게요. 자, 그럼 대파 이거 퉁덕퉁덕 썰어도 돼. 그냥 요정도 한 주먹 정도. 자, 그 다음에 양념, 굴소스 한 스푼, 간장 하나, 둘, 셋. 자, 그럼 이 북어가 너무 말라 있으니까 이 양념을 물에 딱 한꺼번에 빨아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물에 살짝 적셔서, 정말 살짝 적시는 거예요. 이게 살짝 적셔가지고 바로 빼줍니다. 전부 좀 짜서. 자, 이렇게 준비. 자, 식용유 여유있게 한 3큰술 하고 간마늘 반 스푼 정도 같이 볶아야 돼. 그리고 북어채 자, 그럼 여기다가 설탕 한 스푼. 설탕을 따로 넣는 거는 이게 북어가 양념을 너무 빨아들이니까 이게 설탕을 좀 익혀가지고 코팅해가지고 양념을 한 번에 빨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. 자, 보시면 약간 색깔이 노릇노릇해지면서 북어가 이렇게 꼬부라지죠? 요럴 때 이제 꽈리고추. 자, 이렇게 볶아줬으면 아까 만들어둔 양념 이렇게 넣어주세요. 자, 이렇게 하고 불을 끄고 마지막에 올리고당 한 2큰술 정도. 자, 이렇게 하면 북어채 꽈리고추 볶음 완성입니다.